말씀에는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위기 아닌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수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 적한테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했지만 니느웨만큼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방성읍이었고 적대적이었고 또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내가 내 자비량 들여, 내 시간 들여, 왜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아가며 그런 핍박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가야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 보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죄에 사로잡혀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도망다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용서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가 왜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느냐고 우리만의 다스스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카고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영 부어주셔서, 성령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가 감당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멘 한다고 안 한다고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 2장 3절 말씀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어요. 요나의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당신의 파도로 나를 덮으셔서 이 물결이 나를 덮습니다. 고백했어요. 요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어요. 요나를 미워하셔서 던지셨을까요? 너무 던지셨을까요? 미워하니까 너는 망해라고 던지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셔서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육신을 지으시고 그의 눈을 지으시고 그의 입을 지으시고 그의 귀를 지으시고 그의 몸과 영혼과 그의 삶을 디자인하시면서 너는 이 일을 해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왜 요나가 깊은 파도 속에 빠지고 바다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며 이런 힘든 것을 겪었어요. 2장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죄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는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가,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사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무엇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나는 내가 자유롭게, 스스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 이후로부터 타락함으로부터 그의 의지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요. 죄에 속박되어서 삽니다. 죄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죄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욕망과 욕심에 가득해서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프리덤이 있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완전히 타락한 죄성에 매여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그 죄성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죄성에 매여서 죄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됐고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셨어요. 당신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뜨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성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과 죄성을 따르는 것과 우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죄냐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성에서 자유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택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늘 이것 아니면 저것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는 순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따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죄가 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예요. 죄를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그런 선택을 내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Silent Exodus라는 말 아시죠?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밑에서 살 때는 그게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없으니까 이거 와야 되니까 그렇죠? 안 오면은 뭐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뭐 그라운드 될 수도 있고 용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 협박이 굉장하니까 엄마 아빠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 죄에 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다가 교회를 다 떠나는 거냐 말이에요. 교회를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회를 조용히 떠난다고 해서 silent exodus. 지금 미주한인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 가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뜨거워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부모님과 함께할 때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내어졌을 때 선택의 자유가 더 많이 주어졌을 때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님의 신앙 교육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와라 그 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하나님이 겹칠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겹칠 때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살면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야. 하나님을 택해라.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더라면 돼요. 자기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런 부모님의 신앙의 가치관을 물려받은 아이들은 교회 떠나지 않아요. 개새를 보고 교회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걔도 교회 나가면 진짜 개척해버립니다. 너희들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갈 것 같죠. 그런 애들은 나가서 개척해요. 교회 세웁니다. 우리 이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전에 학생부를 지도할 때 암송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암송을 뭐 시켰어요. 암송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암송하자! 뭐라 갔습니다. 암송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암송하면 막 하나님 지혜를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이들을 선동을 제가 막 해가지고 막 몰고 갔어요. 애들은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동하면 따라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오늘 너무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애들은요.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두 명의 아이들에게 암송 캠페인을 벌이는 기간에 너는 기도서 한번 다 외워볼래? 너는 빌립보서 한번 다 외워볼래? 도전을 했습니다. 무식한 도전인데 이 둘 중에 한 둘 다 결국은 다 외웠어요. 이 둘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막 대놓고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디도서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보셨죠? 믿으시는 분들이 디도서 한번 암송을 안 해보셨습니까? 걱정하세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했는데 그랬었어요.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곧 순종해서 잘 따라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름 내내 성경을 암송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곧바로 시험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시험이 다 하고 찾아왔어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네가 지금 SAT를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 무슨 성경을 외우고 있느냐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가 성경을 외우고 있을 때냐. SAT 공부해야지. 이럴 시간에 SAT를 공부를 해. 그게 네 인생을 위한 거야. 시험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은요. 선동을 하면 이렇게 완전 선동이 돼버려요.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값이다라는 것이 다 들어가니까요. 엄마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디도서 다 외웠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외워서 디도서 다 외우고 한 줄도 빠짐없이 하나도 안 틀리고 맛있게 암송했어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일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동안 지역을 밝힐 수 없는 아시아 어떤 나라에 선교를 가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간증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죄짓고 살면 뭐 하겠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친구가 최고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 자기에게 지혜 주시고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아시아의 나라에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21살 되나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일과 하나님이 겹쳤을 때 여러분 뭘 포기하십니까? 우리 욕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겹쳤을 때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스스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리려는 헌신과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매일같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생명된 길로 살기 위해서 나를 이제 의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선택과 결단을 내려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이 몸뚱아리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말하고 헌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의 출석도장 찍는 거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겹치는 그 무엇이든지 그게 뭐가 됐든 아낌없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SAT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아이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놀 수 있고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섬겨나가는 멋진 청년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요나는 잠시 범죄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던 그를 책망하셔서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뒤집어 엎으셔서 그의 모든 계획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를 책망하셔서 너 가지마 너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너의 서원을 지키라. 따라할게요. 감사함으로 너의 서원을 지키라.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돌이키는 거죠. 죄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말했어요. 요나가 욕심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욕심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풍족한 것만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는 풍족함만 있지 않아요. 늘 풍족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부족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족함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보지 않는 거예요. 풍족함만 보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제가 반을 마실게요. 아직 너무 많아요.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은 이 컵을 보며 누가 반이나 물을 마셔놨어?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요것밖에 안 준다는 말이야? 아 내가 누군데 반밖에 안 채워줘 가득 채워줘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잔의 물을 보며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반이나 채워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풍족함만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만을 보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에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데 가도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달라고 부르짖지만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회복했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복직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지음받은 목적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는 회개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나에게 주셨던 책망을 거두어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요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장 9절과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만미합나이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거운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요나 한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나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한 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나가 한 것은 회개하라 한마디였습니다. 요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요나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뛰어남이 필요해서 요나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그를 필요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그의 손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부족해서, 하나님의 종이 부족해서 필요하실까요? 천사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능력의 원천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요. 하나님께로서 모든 선한 것이 나오며 하나님께서부터 그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고 필요하셔서 요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쓰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그를 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돈의 목적을 두고 돈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돈으로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두고 돈으로 그런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인생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서 내가 그분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낭비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제한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려면, 내 능력대로 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가지 못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야. 뭐 조금 더 잘하는 인간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이미 계획하셨고 그 능력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열려 있음을, 허락되어졌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전에 천둥처럼 울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하지만 지금 성령 받은 한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설령 천사를 직접 본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직접 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호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물과 화려한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본질적인 구원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순전히 성령의 감동하심만으로 한 영이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 증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강력한 가장 강력한 구원의 무기는 오직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실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내게 지키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 한 생명 살리실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나는요,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운한 사람이에요. 제 사명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사명자는 잠깐 헌신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곡괭이를 들었는데 어떻게 또 뒤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을 주신 소명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서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 평생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인해 만족하며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운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우리의 소명을 빼앗아갔습니까? 무엇이 왜 뜨거웠던 그 가슴을 그렇게 차갑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 마음과 육신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전과 내 이후와 내 인생의 모든 것, 이 세상의 처음과 끝까지도 이 세상의 끝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받은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해 내실 것이 감사함으로 주께 드린 소원을 우리 오늘 회복하며 이번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시카고에 희망이 있고 모든 민족에 희망이 있어요. 니느웨의 회개용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회개용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레이프 연약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받은 부르심을 그 사명을 같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